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꽃이 핀대. 환상적으로. 난 네가 사막 같다. 아직 비가 안 왔을 뿐이지. 너 이제 시작이야! 끝이 있기는 해? 뭐라고? 중학교 갈 때도, 외고 갈 때도, 대학 갈 때도 아빠 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 너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나한테 그랬잖아. 근데 왜 끝이 없어? 너 그걸 몰라서 물어? 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이러는 거잖아.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괜찮냐고 말해줄 순 없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도 떨어졌어.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상처가 생기면 다 열어서 제대로 봐야 한다. 그래야 덧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쳤다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진짜 외상을 입은 거예요. 문제는 환자 본인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피가 안 나니까. 그 일에 대해선 생각도 하기 싫어 없었던 일처럼 살 거야. 지금은 그래도 됩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치자면 팔다리 갈비뼈 다 부러진 건데 너 당장 일어나 걸어야지. 왜 누워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애매한 재능. 너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준아,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꽃이 핀대. 환상적으로. 난 네가 사막 같다. 아직 비가 안 왔을 뿐이지. 네가 나 인정해주는 반만이라도 네 자신을 좀 인정해줘봐. 그러면 진작에 뭐가 돼도 됐을 텐데. 완전 실패하지 않았어. 나도 지방대 나와서 취직하기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합격하고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말이야, 성공이 아니라 그냥 문을 하나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럼 성공은요? 자기가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일하다 보면은 깨진 계약인데도 성장한 것 같고 뿌듯한 케이스가 있어. 그럼 그건 실패한 걸까? 큰 일하는 사람만 필요한가? 작은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큰 부품이나 핵심 부품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찮디 하찮은 작은 나사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데. 작은 나사가 제자리에서 버텨줘야 부품들이 안 흩어지고 합체가 되는 거잖아. 이 나사가 나는 너무 하찮아. 난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 이딴 헛소리하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전체가 불량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송아 씨한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는 건 송아 씨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챙기는 그 성정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아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아무나 다 그럴 수 있게요. 음악 용어 중에 크레센도라는 말, 점점 크게라는 뜻이잖아요. 점점 크게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제일 작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가 제일 작아야 앞으로 점점 커질 수 있는 거니까.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것이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너무 크지는 않으신가요? 늘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감보다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시 멈추고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단단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심리상담사가 전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조언들은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멘탈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이 책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감정이 소모될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과 열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약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